예, 8월 21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잭슨홀 미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잭슨홀 미팅은 지금 사실은 전 세계 경제에 관심 있는, 투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경제 이벤트가 이제 됐죠.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22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니 옐런, 지금 파월 의장 전임 연준 의장이요. 연준 의장일 때 옐런 현재 지금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시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 참석해서 이렇게 참석한 경제학자들과 환담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네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있는 잭슨홀 위치도 한번 보죠. 와이오밍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와이오밍주는 이제 미국의 중서부 쪽에 있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구글 사진으로 봤을 때 보면 이 굉장히 높은 이 산 밑에 바로 잭슨홀이라는 이 조그만 도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변이 다 뭐 아주 높은 산들을 둘러싸여 있는 아주 풍광이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해발 한 2,100m 고지가 되고 앞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인구가 1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소도시입니다. 이제 잭슨홀이라는 이 잭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정표가 되겠고 그 다음 장 한번 보면은 이 잭슨홀의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나오는데요. 잭슨홀 이코노믹 심포지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잭슨홀 미팅의 공식적 이름은 잭슨홀 이코노믹 심포지엄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홍보하는 브로셔인데 거기 사진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잭슨홀의 어떤 전경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유래를 조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은 1978년도에 덴버에서 이 잭슨홀, 아니 덴버에서 경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잭슨홀이라는 이름 미팅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캔자스시티 연준에서 이 행사를 이제 주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게 78년도에 처음 덴버에서 이 행사가 열렸을 때는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나오는,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 급도, 레벨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별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장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주최를 했던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좀 꾀를 냈습니다. 자, 이 경제 심포지엄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좀 부상을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아주 대대적인 금리 인상 정책 쪽에서 미국의 금리 인플레를 잡겠다고 나섰던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을 차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자 그렇다면 폴 볼커 의장을 이 시골 마을에 행사에 더군다나 여름 휴가철에 어떻게 참석을 시킬 것이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 캔자스시티 연은에서 꾀를 낸 게 뭐였냐면 폴 볼커 의장이 송어낚시 광이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폴 볼커 의장은 키가 거의 2m고요. 좀 아까 잠깐 사진을 보였던 것처럼 정말 이 장신인데다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역대 최대 수준의 최강도의 금리 인상 정책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됐었던 건데 자, 이 화면은 아마 이 화면 포스터 보시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포스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브래드 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브래드 피트가 이제 주연했던 영화였으니까 이 배우들이 이 계곡에서 플라이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 너무 영상미가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유명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 플라이 낚시를 하던 이 계곡, 이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데가 바로 잭슨홀입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 연준은행이 폴 볼커 의장이 송어 낚시 광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잭슨홀로 덴버에서 이 행사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 폴 볼커 의장이 참석하겠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게 1982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본격 시작이 됐고 이때부터 폴 볼커 의장이 참석한다고 하니까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왔고 주요 뭐 경제 석학들도 대거 참석을 하면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글로벌한 그런 경제 행사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확장이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건데요.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왜 잭슨홀 미팅이 이렇게 전 세계 경제인들, 투자자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 관심을 모으는 그런 행사가 됐느냐. 이 잭슨홀 미팅의 이틀째 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8월 23일이 되겠죠. 미국 연준 의장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여기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막대했던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자, 다시 그동안에 그 역대 연준 의장들이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그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2005년에 당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조만간 주택경기 붐이 소멸되고 미국의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스펀 의장의 뒤를 이어서 연준 의장이 된 벤 버넨키 의장 같은 경우 2010년도입니다. 금리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장이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죠. 당연히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버넨키 의장이 이제 연임에 들어갔었는데 역시 잭슨 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퍼링은 아시는 것처럼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텐트럼, 그러니까 시장 발작 상황도 그래서 벌어졌습니다. 또 한 번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충격을 줬었던 그런 발언이 잭슨 홀 미팅에서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서 잠깐 보셨던 옐런, 지금 재무 장관이 연준 의장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연준 의장이었던 제롬 파울 의장이 2021년에 연준으로서는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발언을 합니다. 미국의 현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아시겠지만 그때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상황이었죠. 7%, 8%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반응을 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실기했다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잭슨 홀 미팅 때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태도가 돌변을 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역대 연준 의장들이 잭슨 홀 미팅에서 한 발언들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잭슨 홀 미팅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경제인 투자자들이 이목을 집중하게 된 거고 이번 8월 22일날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서 또 똑같은 상황, 잭슨 홀 미팅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고로 이제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리는 이 다보스 포럼은 사실 이제는 그냥 부자들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했다 이런 가치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위상이 확 떨어진 거죠. 반면에 잭슨 홀 미팅은 이런 연준 의장들의 발언 때문이라도 점점 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경제 행사,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영향 있는 경제 행사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과연 이제 어떤 발언을 할까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사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할 것이냐 매파적인 발언할 것이 사실 여기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시장이 이렇게 관망하는 것도 시장이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도 결국은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주목을 하면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